우선 캡컷을 다운을 받아야 될 텐데요. 캡컷은 일단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폰이면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을 받으면 되겠죠. 여기서 캡컷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유사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을 많이 알려주죠. 이번에 제가 선택한 것은 캡컷이니까 여기 캡컷이라고 영어로 써 있죠. 동영상 편집 어플 이렇게 써 있고 이걸 다운을 받으면 돼요. 구름 클릭 다운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운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열기로 바뀌죠. 그럼 열기 클릭. 동의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수락하시고요. 네, 알림을 허용해도 되고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알림이 많은 게 싫으니까 허용하지 않고 일단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봐요. 개인 사용? 네, 그냥 뭐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일상생활 동영상? 뭐 이렇게 할게요. 간단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나면 캡컷이 열리고 제일 첫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에 다양한 템플릿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템플릿을 씌워서 그냥 영상을 좀 쉽게 만들 수 있다 이건데, 이것도 아주 초보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이런 화면인데, 이거에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에 보면 편집이 있죠. 제일 왼쪽에. 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템플릿 두 번째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편집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면서 편집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내가 만약에 로그인을 한다. 이렇게 되면 클라우드를 하나를 줘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용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렇지만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편집을 하던 것을 클라우드에 올려서 다시 PC에서 계속해서 편집을 한다던가 이런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네,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할게요. 맥북에서도 페이스북으로 지금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진 않고 계속해서 로그인 과정이 연결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 공간에 들어와 있는 거고, 편집으로 다시 제일 왼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새 프로젝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프로젝트 옆에 클라우드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래 무료로 10기가의 클라우드를 주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벌써 3기가를 썼어요. 이전에 했던 제작물이 나옵니다. 이 클라우드를 하나의 길로, 통로로 사용하기 원한다면, 이 클라우드에 뭐 비용을 주고 계속해서 용량을 구매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여기다가 잠깐 올려서 뭐 저쪽에서 다시 다운받아가지고 작업을 할래.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여기 있는 것들을 뭐 계속 백업을 받고 지우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클라우드는 구경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새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접근 제한, 전체 접근 허용 암호함이 있는데 접근 제한하게 되면 좀 귀찮은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전체 접근 허용을 하게 될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진에 이 캡컷 어플이 접근을 해서 불러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불러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접근 허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최근에 내가 찍은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편집하고 싶은 것들을 클릭을 하면 돼요. 제일 먼저 빈통, 그다음에 뭐 이거 그다음에 귤을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귤을 다 땄으니까 이렇게 하면 밑에 선택된 것들이 4개가 쪼르르 있죠. 순서대로 올라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밑에 추가 있죠? 추가 클릭 이렇게 하셔서 그다음에 편집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편집 연습 영상은 다른 촬영본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캡컷으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터치, 최근 선물 받은 풀밭의 드립백 세트 구성과 사용법을 1분 이내로 압축해서 편집해 볼게요. 우선 찍어놓은 영상을 골라서 불러와야겠죠? 하단에 고른 영상 두 개가 보이시죠? 추가 터치합니다. 보면서 컷 편집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네요. 그러면 편집,
편집 클릭하고 분할. 앞부분은 지울게요. 휴지통으로 삭제. 컷의 드립백 한번 사용해 볼게요. 컷 편집 방법을 다시 정리하면 일단 하얀색 기준선을 따라 영상이 흘러가는데요. 영상을 보다가 자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위치에 칼을 댄다 생각을 하고 흰 기준선을 가져다가 놓으십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메뉴가 있는데 우리는 편집 중이니까 편집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요 메뉴가 바뀌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또 얘를 자를 거기 때문에 분할을 클릭합니다. 그러고 나서 잘라내고 싶은 부분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 하얀 테두리가 생깁니다. 이거는 선택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아래 메뉴에 있는 삭제를 클릭합니다. 혹시 잘못했을 경우에는 당황을 하지 마시고 이 타임라인 위에 있는 게 되돌리기 표시거든요. 요거를 터치하게 되면 바로 직전에 잘못 진행했던 게 다시 복구가 됩니다. 제가 대본 없이 몇 마디 해가지고 굉장히 버려야 될게 많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대본 없는 촬영은 편집할 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 편집, 분할, 그리고 해당 클립을 선택해서 삭제하는 것까지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저는 1분짜리를 위해서 1시간 정도 편집, 분할, 선택, 삭제를 반복한 것 같아요. 컷 편집이 끝났어요. 저는 이거를 쇼츠로 올리고 싶기 때문에 세로로 찍었고 1분 이하로 편집을 맞췄어요. 자동자막도 한번 달아볼게요. 텍스트를 터치하면 여기 보면 자동 캡션이 세 번째에 나오죠? 요거를 딱 눌러줍니다. 사운드 소스는 동영상에서 가는 게 맞고 템플릿은 쓰지 않을 거고요. 그냥 기본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받아쓰기를 너무 잘해. 전 진짜 놀랐어요. 유튜브 자막을 쓰는데 유튜브 자막은 받아쓰기 이렇게 잘하지 못하거든요. 얘 진짜 잘해요. 그래도 틀린 글자나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있도록 길이 나이 길이 나있다였는데 딜이 나있어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는 수정을 할게요. 길이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길이 나 있어요. 얘를 정말 완 내서 끝나니까 요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복사를 해서 뒤에 캡션에다가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려두고요. 클릭해서, 그러면 말자막 길이가 조금 줄어야겠죠. 그래서 얘를 빨간색 있잖아요. 좋네요. 딱. 그러면, 이 앞으로 얘를 끌어오고, 그 다음에, 이, 완전히 앞에다가, 붙일게요. 붙여넣기. 그런 다음에 줄을 맞췄어요. 그래서 느낌으로 또, 얘는 그냥 봐주자. 를 정말 완전히 꺾어준다는 느낌으로 또 이렇게 해주면. 다시 설명을 하면 고치고 싶은 부분의 말상자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하얀색 테두리가 생기고 화면의 자막 부분도 글씨를 수정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수정하고 싶은 부분에 손을 대면 자판이 올라오고요. 그러면 원하는 글자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말자막의 길이는 손을 대고 이렇게 끌어주시면 얘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막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타이틀을 넣기 전에 디졸브를 한번 시켜볼게요. 전환 효과. 전환 효과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중간중간에 네모로 반창고 붙인 것 같은 요 표시가 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를 터치를 딱 하게 되면, 예, 전환 효과 어떤 식으로 할래?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줘요. 그럼 여기에 프로라고 써있는 것들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들. 네. 나 fade in, out 아니면, 혼합.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거는 혼합이에요. 또 혼합으로 할게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어떻게 갔나 다르게 볼게요.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네, 생겼냐면 괜찮죠? 나쁘지 않죠? 여기 유전자 등장. 여기에서 전환 효과 한번더 넣어볼게요. 여기 반창고 있는데 한번 클릭하고, 이번에는 디졸브로 갈게요. 아까는 혼합이었고, 이번에는 디졸브 3.
디졸브 3으로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디 볼까요? 맞아요. 드립백 할 때 너무 화려해. 효과가 너무 화려하면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디졸브 1로 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좋아요. 뭐 이제 다 했어요. 그런데 타이틀 한번 넣어볼까요? 텍스트 템플릿으로 타이틀 살짝 넣어볼게요. 가장 그냥 심플한 걸로. 풀밭의 드립백을 선물 받았는데요. 일반? 그렇고. 제발 심플하자. 자, 이걸로 할게요. 풀밭의 드립백. 텍스트 템플릿이 아니고 그냥 텍스트 추가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두 줄로 이렇게. 저는 좀 심플한 거를 좀 좋아해서. 그 다음에 스타일. 스타일에 들어가서 글씨 스타일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크기 조절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글씨 틀렸네. 그랬구나. 오타가 있네요. 그럼 수정해야지. 풀밭에 이렇게 해서 글씨는 이렇게 하고 편집 효과도 있어. 편집 효과 정도에서 살짝만 조절을 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글꼴부터 먼저 선택을 좀 해볼까? 아네모네. 오케이. 아네모네로 할게요. 사이즈도 조금 더 설정을 해볼게요. 스타일에 있어요. 사이즈 크기는 크기 더 크게. 그리고 조금 내릴게요. 로고를 만약에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더하기. 로고를 좀 불러와 볼게요. 여기 추가할게요. 얘를 추가를 어디다가 할 거냐면 이 위로 올릴 거예요. 오버레이. 오버레이를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사이즈를 줄이고 사이즈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줄이고요. 얘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가 그냥 올릴게요. 근데 그러려니까 풀버셋이 너무 딱 붙어있네? 그러면 이럴 때는 텍스트로 가서 풀버셋 드립백의 위치를 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위치를 다시 잡았어요. 오버레이, 오버레이 효과 지금 봤잖아요? 얘를 쭉 늘려주는 거야. 나의 이 손가락을 믿고 좀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딱 같이 맞히자. 그러면 볼까요? 풀밭의 드립백을 선물 받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쇼츠를 하나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다 한 거예요. 다 했으니까 이제 얘를 내보내면 돼요. 이게 내보내는 게 오른쪽 위에 이 내보내는 느낌이 나죠. 화살표가 하늘을 향해 있죠. 얘를 내보내게 되면 얘가 크게 네모를 그리면서 영상이 완성이 됩니다. 네, 공유 준비 완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내보내기가 지금 어디에 내보내져 있냐면요. 내 사진첩에 들어와 있어요. 제일 아래 53초짜리 보이시죠? 그리고 캡컷 편집 첫 화면에 보면 프로젝트도 하나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캡컷 편집 연습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